좋거든요. 그리고 또 와인 마셨죠? 당연하죠. 고기도 꺼먹고. 아니 근데 언니는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집 앞이 그냥 다 우리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캠핑도 하고 그리고 뭐 바베큐는 늘상 하고 있습니다. 최고지. 제 꿈이에요 진짜. 그쵸?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불멍하는 화로 거기에 마시멜로 구워 먹어. 맞아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또 너무 가까이 구워도 안 되고 너무 적당히 안 되고 그냥 딱 겉에 토끼 같은 색깔로. 맞아요. 맞아요. 아니 혜림 씨가 우리 잘 맞는데 우리랑. 아니 혜림 씨는 어떻게 집에 그런 공간 있어요? 아 집이 좀 더 넓었으면 뭐 생각해 봤겠지만 아직 해보질 못해서 해보고 싶어요. 있는데 뭐. 아직은 그런 게 필요가 네. 없어. 네. 네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저는 작은 베란다에 그냥 작게 그냥 홈카페를 차렸어요. 좋죠. 그냥 테이블하고 이렇게 놓고 네. 근데 창문의 뷰가 앞집 정원 뷰야. 정원 뷰예요. 내 정원 말고. 앞집 정원 뷰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양평 가평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내가 꾸밀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앞집에서는 못 마주치진 않아요? 다행히 마주친 적은 없어가지고. 정원이 큰가 보다. 근데 베란다다 보니까 이제 슬슬 더워지더라고요. 저도 테라스가 그게 문제예요. 에어컨이 안 가니까. 겨울에는 난로를 하는데 여름에가 오히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나만의 공간을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꿀템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원해지는 건 쉽지 않은데? 뭐 얼음을 얼려가지고 막. 아유 뭐 얼음 이런 건 어디? 엑스카프 어른들 등산할 때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손수건을 적셔서 얼려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요, 바로 이 선풍기입니다. 오, 선이 없네. 선이 없다고? 무선입니다. 이런 거 근데 무선이. 그쵸, 제가 선이 있는 선풍기면 안 가져왔겠죠. 혹시 예전에 선풍기 전선에 걸려서 넘어져 본 적 있지 않나요? 발을 넘어가다가 넘어지고 가족 선풍기도 넘어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냥 얘 들고 외출하시면 돼요. 뭐 소풍 갈 때, 캠핑 갈 때, 고기 구울 때도 바람 불면 나한테 연기 날라오고 막 이런 더 굽고 짜증나고 이럴 때 딱 틀어놓으면 너무 좋겠다. 차박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네. 할 수 있게. 무드등이 있어요. 어? 그래서 무드등을 밤에 켜면 어디서 조명이 보이죠? 나와요? 혜림 씨. 뒤에서 간접등처럼 나오는구나. 반응은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제가 바람을 켜볼게요. 바람을 좀 느껴보세요, 혜림 씨. 지금 이거 시원하죠? 켜봐요. 소리가 진짜 애기한테 놓기 좋네요. 잘 때 소음도 없고 은은하게 등 켜지고 시원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장점은 겨울철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겨울철에 제대로 된 장점이 막 발휘돼요. 선풍기 보관 어떻게 하세요? 천에랑 비닐에 둘둘 말아가지고 목 있는 데를 테이프로 징징 감아가지고 보관했죠. 커버 사가지고 먼지 쌓이고. 맞아! 먼지 쌓여서 다음 내년 여름에 꺼내려고 하면 다시 또 씻고. 그리고 크기가 크니까 보관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창고에 쑤셔 넣어놓다가 까먹고 새로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분리가 돼요. 아 정말 분리를 한다고요? 네. 선이 있는데 분리가 돼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분리도 쉬워요.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네, 이렇게 분리가 됐죠. 물병 돌리듯이 돌리면 제가 힘이 진짜 없는데 쉽게 돼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쵸? 쉬워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돌려주면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넣는 거죠. 우와, 네. 잊어버릴 일은 없겠네요. 봐봐요 얘가 또 돌아가요. 어머. 그러고 이걸 여기다 끼우나 보다. 네, 이렇게 끼우면 그냥 3분의 1 사이즈가 딱 되는 거예요. 우와. 아까 그 크기가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전용 파우치에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하면 되고 진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쿨링 아이템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가전이 어디까지 스마트해질지 약간 기대감도 생기면서 맞아. 너무 좋은 아이템을 만나봤는데 근데 진짜